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OBM 스피치의 김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또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 학원을 지금 16년째 운영하고 있으면서 쇼호스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세일즈, 또 강의, 또 홍보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설득 스토리텔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력과 학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방송까지 섭렵하고 있습니다. 영업력을 높이는 OBM 스피치 학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업체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또 공기업까지 강의를 하고 있어서 많은 강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강사협회 부회장은 제가 8년간 했었고요. OBM은 뭐냐, 어떻게 열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합니다. 짧은 시간에 움직이는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초 안에 김한선 씨에게 남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가장 못생긴 남자를 데리고 제가 나타났습니다. 제 파트너가 가장 못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잘생겼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나옵니다. 12명 중에 2명을 뽑아요. 김한선 씨가 누르면 선택되는 건데 눈으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외모입니다. 외모 많이 들고. 준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절대로 충돌공에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181cm, 떡꼬지 높게 80kg 날씬한 몸매인데요. 이분은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근데 디자인이 좋은 상품을 사면요. 더 예쁜 디자인은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이 소재가 좋고 정말 만족하면 AS를 준다면 오래 쓸 수 있겠죠. 이 상품 확실합니다. 제가 진지되게 말씀드리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을 갖고 있거든요. 들어보고 싶으세요? 눌러주세요. 눌렀어요. 1번이 눌렀어요. 저 잘생겼다고 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토요일 날 오세요. 토요일 날 강의에서 이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선 씨는 완전히 만족을 했고요.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했다는 게 중요해요. 제품이 약간 문제가 있어도 저는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만 한다면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애터미 강의를 이제 얼마 전에 했었는데 3,000명 놓고 그때 제가 책을 500권 이상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피를 만들어줍니다. 피부의 아름다움은 이건 애터미에서 만든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반딧불입니다. 속부터 차올라야 되죠. 그래야 반짝이잖아요. 앞에 아무리 펄 붙이고 뭐 해봐야 그 빛은 속으로 차오르는 빛과 비교할 수가 없죠. 바로 앱솔루트가 차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카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부 관리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 이런 생각 들죠? 참 고생한다. 자, 따라합니다. 고생한다. 고생한다. 자, 고 보겠습니다. 고. 이 애터미 앱솔루트는요, 고순도로 가득 채우고요. 생. 생허브로 신선하고요. 한. 한방으로 촉촉하고요. 다. 다중 액정 캡슐로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생한다만 기억하면 돼요. 고. 아, 고순도. 생. 아, 생허브. 한. 한방. 예. 다중 캡슐. 이렇게 쉽게 카피도 만들어줍니다. 이게 단순히 뭐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물고기도 줍니다. 낚싯대도 주고 이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6대 기술을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6대 기술로 이제 6년 피부 고생 안 하실 거예요. 이게 베네핏이죠. 이익 부분. 심의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이런 카피, 심의에 걸리지 않는 화법 카피도 만들어 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김우석 박사는 세일즈 화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도 해줘요.
90일 플래너를 막 해갖고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해줘요. 홍보도 해줘요. 그리고 플래너도 가르쳐주고 거기에 유튜브까지 가르쳐줍니다. 토탈 액션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제자입니다. 저는 평생 AS인데 제자예요. 저한테 개인 지도 받았는데 따순몸 한의원 제가 도와줬어요. 카톡 프로친구를 보냈더니 제가 보냈더니 하루에 방문자가 1600명 12명 오던 게 이렇게 해서 구독자가 몇 명이 됐냐면 16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 친구가 제가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AS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 너 영업 힘들지? 너 영업 잘하고 싶지? 그러면 토탈로 하시는 분이 계셔. 이분한테 배우는 게 좀 뭐 좀 모르겠으면 일단 유튜브를 봐봐. 몇 개 있어요? 2000개라고 있어요. 이분 강의가 2000개가 무료로 풀렸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핸드폰 뺏어서 어떻게 한다? 구독과 알람까지. 그러면 제가 매일 하나씩 영상에 올라오거든요. 계속 보다 보면 정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독이 됩니다. 아, 김효정한테 배워야겠다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걸 보다 보면 즉문즉설 만원짜리, 2만원짜리 오게 돼요. 오면 제가 잡아놓고 이제 설득해갖고 이제 이렇게 많이 계시죠? 이렇게 스피치 과정, 플래너 과정, 개인 지도까지. 이만수 대표님은 이제 개인 지도까지. 제가 내일 또 방문해서 방송 시스템 다 점검해드리고요.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본인을 알리고 싶다, 말을 잘하고 싶다, 뭐 대인 공포가 있다, 또는 뭐 강사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유튜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분이 토탈로 다 해줘. 근데 일단 이 사람한테 무료로 한번 배워봐. 공짜야. 2000개. 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오게 제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부터 주변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OBM 스피치 여러분의 세일즈를 도와드리는 김효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8분이 안 됐어요. 자, 2분 정도 제가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 이럴 때 이제 김상훈 대표님이 이제 소리 들은 거죠. 예. 영업을 이제 시작해서 예.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장기로 가잖아요. 예. 그때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단계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아유,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자, 영업을 시작할 때 이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영업을 왜 시작하냐면 사실 솔직히 돈 벌라고. 네. 일단 자본도 별로 없고 또 단기간에 돈 벌고 싶어서 와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업을 하든 만약에 뭐 대부분 그래요. 뭐 몇 달 안에 얼마 벌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나와서 제가 3개월 만에 뭐 1000만 원을 벌었어. 이거 믿지 마시고 1년 정도 했을 때 내가 얼마를 벌겠다 정도로 중간에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정도 하시면 혹시 포기하더라도 배운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포기하시면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보험이든 방판이든 네트워크든 1년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1년 버틸려면 옷도 사야 되죠. 뭐 물건도 좀 구입해야 되죠. 공짜로 줘야 되죠.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짜는 없고 좀 길게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 뭐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버티시고.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또 얼마 없으니까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비즈 미팅을 하거나 요청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